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 방송에 트위치 추천기 되시나요? 솔직히 저희 둘이 고르면 재미없거든요. 최대한 안 무서운 거 고를 거잖아요, 그쵸? 아닐 수도 있잖아. 아버지. 아니,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 예, 아버지. 이게 이거는 다수의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거잖아? 예, 아버지. 우리는 이제 돌림판이라는 게 있잖아. 돌림판을 돌리면은 완벽하게 확률이 랜덤인데. 자, 아버지. 저희가 만약 이제 저걸 안 하고 룰렛을 하게 되잖아요. 하드코어를 할 거고요. 시청자들이 뽑게 하는 건 어느 정도 제가 될 만한 걸 가지고 왔어요. 어느 거 하실래요? 잠깐만, 룰렛판으로 가면은 지옥불밖에 없는 룰렛판이 돌아가는 거고, 투표를 받는 거는 이제 그래도 시청자들이 고민이 되는 정도의 메뉴다. 맞아요, 아버지. 제가 이거 하나 생각 안 해봤을까봐요. 아버지가 100% 지금 저희가 저희끼리 뽑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자, 두 가지를 갖고 왔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투표를 하기 전에 목표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깨야죠. 클리어까지? 혹시 우리가 못 깨면요? 못 깨면 벌칙을 걸어야죠, 아버지. 벌칙이 또 공포게임이면요? 화이팅이죠. 미쳤어? 듣기 싫으면 깨라는 거야, 아버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아버지,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저도 진짜 알아주는 겁쟁이거든요, 아버지. 어디 그래,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뭔지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인사이드 더 백룸이고요. 백룸. 그리고 두 번째가 파스모포비아입니다. 세 번째는 디바우어라는 게임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멤버가 늘어날 거예요. 제가 알아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비테이션 투 피어라는 게임이거든요. 공포를 뭐야 이거? 공포를 맞이해란가? 네, 뭐 비슷합니다, 아버지. 자, 아버지, 저희 시작해볼까요? 사실 디바워를 고르시는 분들은 감이 없으신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겁쟁이 둘을 붙여놓고 하는 거랑 멤버를 더 찾아오는 거랑 다르거든. 시작하죠, 아버지. 일단 결정보다는 시작을 먼저 누르셔야죠, 아버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투표 시간? 지금 19분이니까 25분까지만 돌리면 될 듯? 자, 여러분들 투표는 느낌표 투표 한 칸 띄고 숫자 하시면 됩니다. 느낌표 투표 한 칸 띄고 숫자. 아, 그래서 이게 게임들이 어떤 종류의 게임들이지는 알고 있음? 제가 찾아왔는데 제가 모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봐. 백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SCP 관련된 게임인데, SCP라는 게 뭐냐면 지구에서 되게 존재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 조사하고 그 단체에 대한 얘긴데요. 그거를 게임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파스모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사의한 귀신 같은 거를 존재를 좀 찾아서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찾아야 되는 거고, 디바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쉽게 말하면 클리어 조건이 너무 명확하게 있는 공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해서 이제 귀신을 뭐 처치한다?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저 인비테이션 투 피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거에 대한 자료는 잘 안 찾아봤는데 저것도 누군가 쫓아오는데 그걸 클리어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클리어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어요. 모르면 좀 하기 어려운 게임인가 보네. 근데 4번이 제일 많은 것 같던데. 나 지금 그냥 기절했다가 눈 뜨면 한 10시 됐으면 좋겠다. 뭐 괜찮아요. 그래도 어차피 저희 방송하는 오늘 아니라. 오늘 기절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오늘 기절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눈 뜨시는 건 할로윈 데이만 눈 뜨시면 돼요. 웬만하면 2번이 되게 비세요. 파스모포비아가? 예. 그러니까 그나마 좁은 공간에서 이름만 맞추면 되는 거랑 해치워야 된다는 조건이잖아요, 아버지. 이제 마감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감 준비할 거고요. 뭐 내 생각에는 파스모포비아가 걸리던 공포로의 초대가 걸리던 똑같을 것 같긴 한데, 파스모포비아랑 공포로의 초대 둘 다 게임 그 플레이 시간이 얼마나 되려나? 10분이라 그러는데 그거 곱하기 10 하시면 돼요. 저희한테는 그거 10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저희가 귀신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버지. 제가 알기로는 파스모포비아도. 네, 그래서 그 귀신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에? 예. 에? 예. 자,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30분. 야, 볼 것도 없어. 4번이 40명이 넘어. 이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이야. 이건 왜 근데 복합적이야? 매금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뛰어다니면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대요.
네, 그리고 퀄리티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파스모포비아를 얘기를 했던 건데, 귀신 퀄리티도 좀 높다 싶은 게 파스모포비아거든요. 약간 4번에 살짝 그 가스라이팅 당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히 4번이 재밌을 게 없다면은 파스모포비아가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모찌가 생각하는 거는 파스모포비아랑 피어 둘 중에 뭐가 나은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무서워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로윈 때 몇 시? 할로윈 때요? 8시로 하죠. 8시에 하면 우리 깰 수는 있음? 깨려고 노력해야죠. 혹시 제한 시간은? 제한 시간 없어요. 모찌상의 평소 수면 시간은? 12시간. 주로? 48시간까지는 버텨요. 걱정하지 마세요. 10월 31일 저녁 8시. 왜, 아버지? 아버지? 응? 그러면 파스모포비아랑 인미테이션 투 피어를 한번 다시 돌려보시던가요?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기회를 드릴게. 투수들에게 마음을 돌릴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가 한번 설득해봐요. 파스모포비아 인미테이션 투 피어 재미없대. 자, 투표 가겠습니다. 아, 나 지금 머릿속에서 그 대하고 지하고 지금 또 싸우고 있거든. 머릿속에서 지금 그 좌뇌를 담당하는 대하고 우뇌를 담당하는 지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이제 왼쪽에 있는 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파스모포비아가 그래도 유입도 있을 수도 있고, 게임도 짭대! 저걸 하자! 이러면서 뇌가 지금 외치고 있거든? 근데 지가, 야! 너 지금 죽네 동정표 가지고 원래 인베이셔테이션2 피어 나왔는데, 이제 와서 파스모포비아를 꺾는다! 진짜 존내 더럽고 치사하다 이러고 있어 지금 옆에서 지가. 돼하고 지가 지금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거든. 이래놓고 파스모포비아 뽑혀가지고 파스모포비아 해도 뭔가 약간 찝찝한 그런 느낌? 마감해도 어차피 1번일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1번이 많긴 한데. 파스모포비아로 가는 건가요? 혹시 또 근데 너무 쉬울 수도 있잖아. 아버지 혹시 주인공들이 언제 죽는지 아세요? 지금인가? 그 주인공들이 죽는 순간? 병에 걸려서? 아니? 누군가 살해당해서? 아니? 말실수 때문이야. 아 근데 파스모포비아가 짧고 의외로 쉽다고 하니까 금방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아버지 아까 말했잖아요. 저희 귀신 하나씩 다 볼 거라고. 그냥 한 얘기 아니었어? 그냥 한 소리가 어딨어요, 아버지! 20종류인가 있다는데 그거 다 본다고? 예. 그럼 제일 오래 걸리는 게임 아니야? 전 짧다고 안 했는데요? 그럼 파스모포비아를 전 유령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조금만 바꿔보자 그러면. 뭘로 바꿀까? 전맵으로 하시던가요? 전맵으로? 해도 10개나 8개거든요. 야 진짜 공포게임 한 6시간은 하겠구나 최소? 아버지 저 각오하고 온 거예요? 일단 뭐 파스모포비아로 결정하죠. 그럼 파스모포비아로 하고. 아버지 어? 제가 알기로 최대 4인이거든요. 제 도우미 한 명을 부를게요. 어떤 도우미? 저희보단 덜 겁쟁이지만 겁쟁인 친구요. 누구죠? 네 무조건 한 명은 데려올게요 제가. 대신에 조건은 좀 더 어렵게 하실래요? 조건을 좀 더 어렵게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조건이 맵 전부를 도는 거잖아요. 계속 같은 애만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가늠이 안 가지. 뭘 받아. 그치 얘가 어디까지 사기를 치고 있는 걸까? 저는 사기를 안 쳐요 아버지. 저도 몰라요. 파스모포비아. 알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고 있을게요. 마음의 준비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뭐 더 물어볼 거 없으신 거죠? 혹시 31일에 무슨 일이 생길 예정은 없니? 네 저는 31일날 집에 꼭 붙어있거든요. 혹시 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숨겨둔 남자친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아니 없어요. 할로윈데이인데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간다든지. 저희 집은 외식 안 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좀 가봐야 된다든지. 그날 병원이요? 뭔가 몸이 불편해서 목이 잠겨서 그날은 방송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든지. 아 괜찮아요 아버지. 몸 관리 잘하고 그날까지 휴방할까요? 컨디션 만빵으로 올게요 아버지. 알았어. 예 아버지. 재밌겠네. 예. 재밌겠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열받는 건 그거야. 야 너도 공포게임 준내 못한다면서 왜 자꾸 너는 어? 이렇게 당당한 건데 뭐가 널 그렇게 당당하게 만드는 건데. 유튜버가요. 아 얼어 죽을 유튜버 같은 소리 하고 있대. 뭐지? 유튜브 낙은 어쩔 수 없어. 알았어. 몸 조이마 갈게. 그날 봐 뭐지. 하세요. 고맙고 언제나 너무너무 고맙고. 예. 항상 모찌상이 하는 일 잘 되길 바라고. 예 언제. 31일에는 꼭 갑자기 아팠으면 좋겠어. 무슨 저주지 그것? 알았어 31일 볼게. 예 아버지 그때 봬요.